허경환이 입이 떡 벌어지는 허닥 매출을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허경환이 입이 떡 벌어지는 허닥 매출을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시청자들의 든든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목요일 밤의 터줏대감 KBS2 해피투게더 3회 12일 방송은 해투동 판매원 특집과 박명수, 박정현, 샤이니, 마마무가 출연하는 전설의 조동아리 내 노래를 불러줘 공연의 제왕 특집입으로 꾸며진다. 이 가운데 해투동 판매왕 특집에는 허경환, 홍진영, 한혜연, 이국주, 강혜진이 출연해 가감 없는 입담으로 안방곡창에 웃음폭탄을 투하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허경환은 허달걀 연 매출이 80억이라고 밝혀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원회의까지 직접 진행한다면서 진정한 CEO 면모를 드러내기도. 이에 유재석은 허경환의 유행어 모두 회의에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니 되오 바로 이마잔입니까 등 유행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허경환을 깨알같이 흉내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허경환은 사업 규모에 대해 내가 양계장을 가면 닭들이 뒷걸음질 칠 정도다며 가슴을 가리며 도망가는 닭을 재현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전현무는 누가 들어가도 닭들은 뒷걸음질 친다고 일관해 웃음을 더했다는 전언. 이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전하는 허경환이 상상 초월 사업 규모의 궁금증이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홍진영은 허경환을 최악의 남자로 꼽았다고 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홍진영은 허경환은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준다며 칭찬을 나열하다가 이내 그러나 최악의 남자다라면서 최악의 남자로 꼽은 치명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에 허경환은 가질 수 없어서 그러시지 않을까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홍진영, 허경환의 아슬아슬한 토크 난타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49 시청률을 포함 매주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든든히 지키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KBS2 해피투게더 3은 오는 12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